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오늘은 센트럴 나가는데 메트로를 이용해서 지금 상황이 마스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제가 마스크를 하면 더 오해받는 느낌이라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단 1도 걱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마스크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치안이 안 좋지가 않아요. 여기도 센트럴인데 지금 뭐 퇴근 시간인데 8시예요. 8시. 야, 위험. 사람이 안 다니는 곳 이런 데 가면 위험하지. 근데 이렇게 큰 대로변으로 다니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.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안 좋아. 파벨라나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고 라파라고 많은 클럽이 있어요. 홍대 같은 느낌의 그런 곳. 그런데도 조심은 해야지, 혼자 가는 거는. 그래서 일행분들이랑 같이 가는 거 좋고, 저는 이제 여기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, 아는 길이니까 이렇게 위험한 길을 안 가지.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핸드폰을 들고 이제 맵을 보면서 가다 보면 빨리 가는 길, 지름길 이런데, 근데 모르는 데 가면 위험하지.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치안은 하기 나름이야. 본인이 여행하면서 안전하게 다니면 치안은 문제 없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막 다니다 보면 위험하겠죠. 네, 참고하세요. 사실 이 시간에도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. 늦은 시간이 나고 있어요. 아, 이게 못 찍게 해. 나 와가지고 카메라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지우라고. 바로 지웠지 뭐. 아무튼 이렇게 치안이 예전처럼 나쁘지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다음날 2월 6일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마스크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. 공항에도 마스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.